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1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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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치형 굉장히 화사하시네요. 어떻게 좀 괜찮나요? 아 예. 우리 신뢰감을 좀 주기 위해서 단정하게 왔습니다. 뿜뿜 들어갑니다. 감정 좀 실어주세요. 아 네. 역시 휴대폰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셀카 이런 거 잘 찍으시죠? 많이 찍으시죠? 아 일상이죠. 그럼 이제 찰칵찰칵 소리가 나잖아요. 그 너무 창피해요. 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이거 무음으로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쫙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무슨 어플을 다운 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만 이러느냐. 맞아요. 뭐 외국 맞아요. 가면 뭐 얘기 많은데 왜 촬영을 나오게 했을까?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PCS라고 혹시 알아요? PCS가 뭐예요? PCS 몰라요? PCS가 뭐예요? 90년대 후반에는 네. 전화기가 두 종류였어요. PCS라는 무슨 그 단말기 개념의 전화기가 있었고 근데 그러게 2000년도 이렇게 좀 넘어오면은 전화기의 세상에 사진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전화기라는 단어 너무... 전화기에 네. 막 사진기... 사진 기능 막, 있는 거야? 뭐, 사진 기능 네. 있고 세상 계산기도 있어. 그리고 간단한 게임도 돼. 그때는 완전 충격적이죠. 그리고 휴대전화 벨소리가 16화음, 64화음 이어나는 거예요. 불편해요, 변호사님. 그래서 이때 이제 전화기에 네. 휴대전화기에 카메라가 달리면서 이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군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대책반을 꾸리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기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는 곳이에요. 이름이 네. 되게 길죠. 이 기관은요, 우리나라 이거 ICT라고 하잖아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네. Technology에서 이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을 제정하고 그 시험 인증을 하는 기관이에요. 2004년 5월 20일 날에 카메라 폰 촬영 표준을 정합니다. 그 목적은요, 이 촬영음에 대한 이제 그 규격을 정해가지고 정지 영상 또는 동영상 이 기능이 탑재된 이동 전화를 이용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오남용이나 부작용 수단, 부정적인 수단을 막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표준이 2011년에 방송표준 심의위원회가 국가표준을 일단 제정을 해요. 그리고 이 표준이 2013년 3월 28일에 개정이 되면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이라는 표준으로 등장하고요. 현재 국내에 시판되는 카메라 스마트폰들은 전부 다 이 표준을 따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준이 딱 있구나. 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네. 휴대폰에 카메라 촬영 크기를 60dB에서 68dB 안으로 권고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촬영음도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소리에 대역폭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몰랐던. 이 소리 크기는 당연히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에요. 청력 기능이 이상이 없는 남녀, 20대 남녀를 모아놓고 배경에다가 소음을 깔아요. 40에서 80dB. 소음을 깐 다음에 이게 얼마나 인지 가능하고 얼마나 거슬리지 않는 거를 이제 쭉쭉쭉 올려보는 거예요. 어디서 가장 사람들이 덜 불편하면서 인지가 가능한가. 그게 한 65dB 정도가 됐대요. 과학적이다. 네. 보통 60dB이면은 1m 정도 거리 안에서 네. 대화 아니면 조용한 차 속에 있는 그 정도의 소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촬영업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가 있죠? 차가 하니까 불편도 있고 사람들 많을 때 저는 셀카 찍을 때가 좀 눈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술 표준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 더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나라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건 더 리서치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촬영음이 강제되는 것인가? 답은 사실 노예요. 이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데 왜 다 휴대폰 다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네. 촬영 기술 표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협회는 민간단체예요. 그래서 이 기술 표준은 사실 민간 표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기술 표준을 정할 때는 정부 부처랑 산업계가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만든 네네. 거긴 한데 이 기술 표준을 활용하는지 여부는 오로지 산업계가 판단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법적으로 휴대폰 촬영음을 강제하거나 뭐 무음을 규제한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는 민간 기술협회가 만든 그 표준을 네.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강제가 아니면 사실상 강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국가 표준까지 다 제정해 놨는데 또 이동통신회사나 제조회사 그걸 안 따른다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이게 조금 딱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사실 저는 불편을 잘 느끼진 않는데 이제 민감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이제 몰카 범죄가 여전히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또 촬영은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논의는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일단 국가 표준을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표준이 적절한지는 5년마다 계속 리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도 이 기술표준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휴대폰 촬영음은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강제를 하는 거 아닌데 이제 이동통신회사나 그다음에 휴대폰 제조사가 이제 자발적으로 그 기술표준을 따르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그런 요구가 많으면 이 기술표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 예전에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연구원이 한번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막상 이 기술표준원에 그것을 개정해달라는 정식적인 요청은 없었대요. 아, 막 불편하면 호소를 해도? 그렇죠. 그거를 정작... 이제 이게 모여가지고 아... 이제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런 힘이 모아지진 않았다는 거죠. 이 개정을 할 만한. 저처럼 이제 그냥 아, 불편해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촬영음이 있어야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 그렇죠. 같아요. 사람들이 잘 인식도 못하는 거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을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동영상 촬영할 때 띵 소리가 안 나면 이거 촬영되는 건가? 아, 그런 불편함도 있구나. 어, 왜냐면 띵 소리가 안 나는데 카메라 들였다 아, 저 녹화 안 되고 있었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어르신. 어르신까지는 거죠. 그냥 20년 전에 군생활 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네, 꽤 오래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휴대폰 촬영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